중학교 동창들과 송년회를 보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양성호 씨. 1년 전 찍은 이 사진이 10년지기와의 마지막 추억이 됐습니다. 부산의대 미얀마어과 학생회장인 양 씨는 어젯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에 있다가 붕괴 순간 탈출했습니다. 그런데 곧 체육관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. 몇몇 후배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 않았죠. 안 죽었습니다. 지금 저 후배들 책임이 여기서 내려가더라고요. 사고 발생 5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양 씨의 이름이 TV 화면 사망자 명단에 올랐습니다. 후배들을 살리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던 중 추가로 무너진 철골 구조물을 피하지 못하고 25세 짧은 생을 마감한 겁니다. 그 친구가 좀 옛날부터 좀 그랬어요. 그게 항상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기는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고. 양 씨는 해병대를 전역한 뒤 학비를 벌기 위해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마다하지 않는 효자였습니다. 또 재난 현장에서는 자기보다 타인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의인이었습니다. 양 씨 어머니도 10년 넘게 재난 현장에서 여성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한 공로로 최근 정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.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.